아, 잘 잤다. 아, 이제 맨날 이렇게 일어나야 돼? 아. 자, 로드보어의 1회차 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자, 0회차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튜토리얼 같은 게 0회차에 담겨져 있으니까 입학 설명회 영상을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분짜리 영상이 두 개 올라가 있어요. 네, 그게 0회차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들아 일어나! 아, 빅맨 죽어! 아, 아침부터 존나 시끄럽네, 내 옆새끼. 아, 진짜 뭐라는 거야, 저 새끼. 아, 이 새끼 방송하나 봐, 또라이 새끼 아니고. 오늘은 꼭 빅맨을 죽여야지. 지금 백작가의 막내 아들. 자넨 뭐였지? 어, 나도 그거, 백작가의 막내 아들. 아, 우리 같은 방이었, 같은 급이었네. 뭐. 평민만 아니면 되지, 그치? 그럼, 평민들은 다 죽어야지. 어? 맞아? 채팅창 어? 확인해주세요. 어? 기상후 용모를 정돈한 뒤 강의실로 모여주세요. 어, 나 뭐 근데 여기 정돈할 게 없는데 화장실 어딨냐? 겨드랑이 빡빡빡 와 싹싹싹 샤워할까? 근데 이제 앞으로 왜?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머싸용이는 어디 갔지? 자, 일어나세요. 머싸용이 머싸용이 어디 갔어요? 아니 이방 코 골고 이 갈아서 복도에서 잤어요. 아 진짜? 누가 코를 골았죠? 너요. 저는 이는 누가 갈았죠? 저는 고양이 있는 여자라. 어, 저는 코 같은 거 안 골거든요. 아니 이분 고양이는 거의... 컨셉 잡은 것 같은데 바로 깨주셨네요 머사님. 아주 좀 바꿔주세요. 아, 방은 여기서 어떻게 바꿔요? 아니 잘 때 방구를 뒤지게 껴요 이 여자가. 아니 싼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수님 영애님 잠을 못 자셨나? 다크서클이 꼈는데요 수님 영애님. 아 이거 안경이에요 안경. 야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좋다. 내가 빅맨을 드디어 죽인 것 같아. 안 일어났어. 어딨어? 야 빅맨 깨워 빅맨. 항상 안 일어나. 화장실 간 거 아니야? 아 잘 잤다. 아 진짜 잘 잤다. 진짜 잤다. 너 진짜 자다 일어난 느낌인데. 아 존나 꿀잼 잤어. 여기 흡연실 어딨나? 야, 야 너 진짜 연기면 진짜 개잘하는 거다. 아. 진짜 잔 거 같은데. 아니 이 옆에 선인장이 녹색이 아니라 하얀색이라니까 이거. 야 보리차 좀 얼마나 표된 거야 이거. 보리차 좀 끓여와봐. 야 보리차요? 야 빨리 일어나 강의실로 가야 되니까 강의실로 가자. 네 강의실로 갑시다. 지고쿠 아, 다 같이 지각하면은 별일 아님. 어, 벌써 와 있었네? 뭐야? 교장 쌤? 아, 이제 왔니? 어, 아가 학생도 저기 자리에 앉아 있거라. 아, 예. 어, 저기 남동이 옆이면 괜찮을 것 같구나. 예. 아, 그래. 다들 신입생 환영한다. 여기는 아니, 다들 아카데미다. 다들 오셨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교장님? 왜? 왜 고양이가 없으신데 저분이? 어따 대고 반말이야, 이 평민 새끼가. 고양이네. 전 드높은 황족 출신의 교장이기 때문에 좀 근족이야. 뭐야? 황족 출신이야? 아니 컨셉 잘못 잡았다고 해 선생님. 아 그러면 같이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자. 어 마오리족 출신 아니었어요? 예. 자 그러면 다들 저희 룬 아카데미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룬 아카데미 1회차 교과서를 이제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룬후보 기본 규칙. 본 규칙은 최종이 아니며 추후의 상황에 따라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우! 론후보 기본 규칙! 모험 모드로 플레이합니다. 블록 설치 X, 블록 파괴 X, 테러 행위 버그를 악용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버그 제보 시 소정의 보상이 지급되는데요. 오토마우스와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일절 금지합니다. 적발 시 매우 강력한 페널티 부여됩니다. 죽었을 때 자신이 가진 경험치 25%를 잃으며 죽은 자리에 경험치 구슬이 생성됩니다. 경험치 구수 획득 시 떨어뜨린 경험치의 절반을 획득합니다. 경험치는 퀘스트 던전 클리어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던전을 클리어하면 파티 보상과 개인 보상이 지급되며 파티 보상은 파티장의 인벤토리에 지급되며 보상이 지급될 때 인벤토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집니다. 오, 그러니까 파티장에 지급이 되는 거고 파티장을 잘 선별을 해야 되겠네요. 던전 클리어 민망 있는 사람으로 던전 클리어 티켓은 좌클릭으로 사용합니다. 자 던전 난이도는 3-4인 파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 던전의 형식은 주로 보스전이며 간혹 점프맨 형식과 미로키즈 확률형 클리어 던전이 존재는 합니다.
모든 귀족들의 인정하는 룬 아카데미의 성적. 룬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하세요. 성적 선정 방식은 추후 공개됩니다. 스탯. 핑인을 죽여야 돼. 자, 스탯은 레벨업 1당 스탯을 사왔는데요. 이벤트나 퀘스트를 통해 추가 스탯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력은 공격력 2.5, 마력은 주문력 4, 체력은 방어력 0.5에서 추가 체력 15, 집중은 크리티컬 0.05에서 크리티컬 데미지 7이 추가됩니다. 지난번에 영해차를 보니까 근력을 많이 올린다고 마력 개수 있는 그런 마법들이 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력을 저기 찍어야지만 좀 마력 기술들이 세지는 것 같아요. 장비. 장비의 등급에는 일반, 희귀, 영웅, 전설, 고대 등급이 존재합니다. 장비에는 고유한 스킬 특징이 존재하지 않고요. 단순한 스펙의 차이와 외형의 차이만 존재합니다. 예외적으로 스킬이 존재하는 넘버링 장비가 있습니다. 공격력과 마력이 같이 존재하는 주문검, 도끼보다 공격력이 강한 단검. 장비에는 능력치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 능력치는 스탯과 함께 룬 스킬 개수에 영향을 줍니다. 장비에는 강화 횟수가 존재합니다. 강화 횟수만큼 강화를 시도할 수 있으며 속성 주문서를 통해 실패한 강화 수질을 복구하거나 강화 수질을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킬 개수는 이제 모든 개수는 스탯과 장비의 영향을 받습니다. AD는 스탯 공격력 플러스 장비 공격력, AP는 스탯 주문력 플러스 장비 주문력, CRD는 이제 크리티컬 데미지에서 장비 크리티컬 데미지고요. CRC는 우리 스택 크리티컬 확률, 장비 크리티컬 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는 체력, 그리고 DEF는 방어력, SPD는 우리 스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 속도. 자, 스킬 슬롯 설명입니다. 자, 무기 스킬 슬롯이 열려 있는 만큼 룬 슬롯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 시프트 좌클릭, 시프트 우클릭, 시프트 시프트. 단축키는 설정 조작, 룬 오브 워 설정 가능합니다. 자, 시전한 즉시 발동하고요. 신속은 집중은 시전 후 캐스팅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캐스팅 도중 침묵을 맞거나 방해 스킬에 맞으면 스킬 시전이 취소가 되고요. 방해 시전한 즉시 발동을 하고요. 집중 스킬의 캐스팅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케이. 보시면 무기마다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무기는 좋으면 공격 속도가 떨어지고, 어떤 무기는 이제 룬 슬롯이 적은 무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무기는 강화했을 수치가 작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마다의 성향이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무기 선택도 이따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사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학생 아주 잘 읽는구만. 자, 그러면 일단 저희 저번에 입학 설명회 때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준 3명 악어, 픽맨, 리타 먼저 나와서 보상을 받겠습니다. 영예차. 와우. 뭐냐? 지르기였지. 우거야 똥. 나 왜 안 움직여? 챙겨 가시면 됩니다. 예. 시프트. 시프트 누르고. 갇혀 있었구나. 나 야무지다. 와. 초기화 주문서. 뭐야, 성공 확률이 있었어요? 뭐 확률이 있습니다. 이건 몰랐던 얘기인데. 이건 몰랐던 얘기인데. 70%면 매우 높은. 와, 야, 근데 하나만 초기화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강화를 초기화시키네? 이거는 나중에 진짜 좋은 장비에 하면. 와, 근데 이거 하나만 돌리는 건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돌리네요. 하나만이 더 좋은 거 아니? 아니지, 그냥 완전 했는데 완전 10% 망해버리면 그냥 이걸로 한번 노력을 주문서다. 아, 그 다음은 머싸 중력 순잉 이제 님이 여기 와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오, 감사합니다. 저게 그거구나. 하나 줄이는 거. 저것도 좋네요. 어허, 전 제 차례인가요? 아, 저희 학생은 아주 좋은 조던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러닝화요? 좋아요. 저희 러닝화 하나씩 아니에요, 다 챙겨 가시면 됩니다. 아다 주는 거예요? 비키 비키는 저희 너블 학생은 않아요? 너블 학생은 명품 신발, 명품 신발. 오늘 움직일 일이 많나 봐. 이걸 주는 거 보니까 개 빠른데? 근데 너무 빠른데요 이거. 야, 이러면은 학생들은 어떻게 맞추냐? 나중에는 좀 더 빠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진짜요? 이것보다 더요? 더 빠르게. 뭐 또? 오늘은 저희가 좀 많이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러닝화 한 분 안 챙겨가셨는데 누굽니까? 보통 픽맨 형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픽맨이 아닙니까? 픽맨 기종인 것 같아요. 픽맨 거 필요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 러닝화 하나 챙겨가시고 개빠른데? 예. 아, 그리고
저희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체력을 증진해주는 이 신입생 칭호도 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칭호도 하나씩 챙겨 마시겠습니다. 자, 칭호 한번 끼겠습니다. 신입생이다. 자, 변경됐습니다. 오, 체력이 룬술로 늘어났다. 스탯. 오, 체력이 95가 됐는데? 파티. 와, 가문도 있고 칭호, 장신구. 야, 미쳤다. 장신구도 끼일 수 있어 나중에. 와, 대박이 주네. 나 귀 안 떨었는데 이거 장신구 못 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바로 실습으로 나갈 겁니다. 아, 네네네. 벌써요? 실습에 나가기 전에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첫 번째부터 같이 봐보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둥이는 공격력 1, 주문력 1, 공격속도 5가 되어 있는데 룬슬롯이 닫혀있네요. 강화할 수도 없고. 뭐지? 자, 다음 무기 한번 봐보죠. 나무, 낡은 나무검 두 번째는 공격력 10, 공격속도 5, 스킬 슬롯이 2개 있고요. 강화 횟수가 3입니다. 오, 밸런스가 되게 좋네요. 이거 몽둥이를 만들어야지 그 나무검을 만들 수 있네요. 막대기네. 아, 몽둥이부터 만들어야 돼? 네. 아, 그러네요. 자, 그리고 낡은 나무 도끼는 몽둥이가 2개 필요하네. 자, 공격력 20, 공격속도 8, 강화 가능 횟수가 2이고요, 룬슬로 2개입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강했었던 무기죠? 자, 낡은 나무단검, 공격력 3에 치명타 확률 5, 추가 피해 20, 룬슬롯이 닫혀있는, 룬슬롯 2개 있고요, 강화 횟수가 3입니다. 공격속도 3이고요. 자, 스태프는 주문력 25고, 공격속도 10에다가 룬슬롯이 2개 있습니다. 강화 횟수 3입니다. 자, 낡은 나무창은 공격력 5, 치명타 확률 8, 치명타 추가 피해 25, 치명타 확률이 3이 더 높네요. 대신에 공격 속도가 8입니다. 슬롯이 2개 개방되어 있고요. 강화 가능 횟수가 3입니다. 자, 나무 레이피어는 공격력 1에 치명타 확률 5, 치명타 추가 피해 10인 대신에 공격 속도가 4고요. 단검보다 1이 높은 대신에 강화 가능 횟수가 5입니다. 슬롯이 2개 개방되어 있네요. 오, 레이피어,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악은 마법사는 주문력 10에 공격도 10이고요. 대신에 아까 그거보다 주문력은 낮지만 슬롯이 3개나 개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강화 가능 횟수 3입니다. 자, 낡은 방패는 공격력 7에 공격도 5, 스킬 슬롯이 3개고요. 강화 가능 횟수가 3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죠? 네. 아하, 그렇구나. 네. 일단 다들 어떤 걸 해볼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와. 이렇게. 아하. 낭만을 선택할 그렇구나. 것인가? 사실 모두가 낭만이긴 해. 루니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음흠. 아. 법사도 낭만이고, 단검도 낭만이고, 검은 국룰이고. 국룰이 뭐냐면 초반에 좋은 게 나중에도 좋다. 이게 국룰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평타는 무조건 치고 간다 이거죠, 사실. 도끼는 왜 빼시죠? 도끼가 국룰 루트인 거죠. 도끼는 국밥이죠. 국밥. 진짜 낭만은 몽둥이만 만드는 것이다. 진짜 낭만은 몽둥이만 만드는 거죠. 몽둥이 강화를 강화할 수가 무한이라면 몽둥삼, 몽둥사. 나만 있는데? 해보자. 자, 각자 마음의 결정들을 하셨습니까? 네. 예. 네. 네. 저희 아낌없이 두는 룬 오브 원을 하나 더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씩만 챙겨가세요. 와. 도약 룬을 대시 대시. 도약의 룬? 와, 뭔데? 약간 다단계 같은데 여기? 저번 입학 아카데미? 설명회 때 사용했으니까 저희 아낌없이 두는 룬 아카데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아꼈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 분이야. 아이. 아무튼 저희 실습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실습장. 말하는 뽐새가 평민. 근데 선생님도 신발 신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원래 선비는 뛰지 않는다. 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튼. 너 선비야? 선비는 뭐 평민인가? 아무튼 여기 이제 방금 목재 이제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목각 인형을 패면 됩니다. 왜요? 아니요. 제 거예요. 자리요. 제가 먼저 썼습니다. VAR 해주세요. 내 거예요. 자리요. 네가 아까 스틸하지 말자매. 잠깐만
잠시만요. 자리요. 누가 와서 스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스틸 하지 마. 하나만 패, 하나만 지그시. 이거를 바로 이거 몽둥이로 만든 다음에 몽둥이로 팬다. 어떻게 해야? 아, 그리고 몽둥이 어떻게 해야 돼? 오 깔끔한 목재가 나왔는데 뭐예요? 깔끔한 목재 그것은 매우 높은 아니 낮은 확률로 나오는 퀘스트 아이템. 나중에 엄청난. 근데 이거 제작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제작은 여기 이제 제가 1일 초빙 가윤 대장장이 앞에 있는 드디어 제작 테이블에 해줍니다. 어허. 이쪽에 오신 분. 만들었어요. 뭐예요 이제? 몽둥이는 목재로 확인해요. 예. 혹시 모르니까 목재 더 많이 챙겨. 어 인정. 잠깐만 몽둥이로 막. 됐습니다. 아니 몽둥이 아니라 난 단검으로 만들어서 팬다. 존나 빠르지. 아 그리고 제작이 안 되는데. 목재 12개, 14개. 제작은 하나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 맞나요? 제작은 그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무기 하나만 드세요. 깔끔한 목재 나중에 퀘스트템이라고 하니까 정했다. 제작은 그 아이 리타 학생? 나 깔끔한 목재 모아야겠다 지금. 뭐라고요? 일단 몽둥이로 모아야겠다. 아무튼 전기를 만든 학생은 여기 LN 여기 전인술사 보시겠습니다. 이거 한 5분만 더 합시다 선생님. 아이 목재가 좋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목재 많이 모으고 있어요. 네. 조금 목재였어요. 네. 여기로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네네네. 아 다 같이 다시 다 같이 갑시다. 갑시다 이제 이동하죠. 네. 여기 LN 네. 있지 않습니까? 어 룬 아카데미 신비한 힘을 가진 룬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을지 흥미롭군요. 다른 장소로 네. 이동하시겠습니까? 공간 마법사 조금 더 머무를게 누르면은 더 캘 수 있는 거예요? 예. 옥토퍼스 이제 이동할게요를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아 이동할게요 눌러놔야 됩니다. 이제 이 친구가 그 너울 씨 저희 안 캐기로 했는데 지금 그 계속 캐고 계시면 아 안 캤습니다. 예. 자 열심히 하시죠. 그 그러면 집중. 오케이. 다들 무기 얻으셨습니까? 네 얻었습니다 다들. 네, 아직 핑맨 학생이 안 된 것 같은데 핑맨 학생을 좀 도와줘. 핑맨 학생 내가 가져. 어차피 죽어야 될 존재인데. 아 이거 그 조합법 따라서 형 뭐 만들고 싶어요? 그냥 죽이죠? 지금? 그냥 올리고 제작 누르면 만들어져. 핑맨아 이거 핑맨아 이건 모르라는 거야. 핑맨아 아 열등생 진짜로 와. 제발 좀 뒤져. 아이고 아이고. 아 만들게요 만들게요. 자 무슨 뭘 제작하려나 궁금하네. 언제 죽는 것도. 아 그러니까 이 형 뭐 만들지 뭐 고민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거야. 아 교장 선생님. 책을 보고 있었어 소리. 학원 최초 퇴학 어떻습니까? 열등생 같은데? 열등 학생들은 끝까지 다 끌고 갑니다. 아 만들었습니다 소리. 어 뭐 만들었어요 보여줘요. 맞자 나오면 가만 안 준다. 핑맨 공자 뭐 만들었죠? 뭐 만들었냐? 안 알려준다. 아 우리 다 보여줬는데 너만 안 알려줬지. 와 도끼 같네 얘. 와 도끼가 맞긴 해. 근데 뭐 어쨌든 도끼긴 해. 자 그러면 아바 학생을 선두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가죠. 왜 선두죠? 왜 선두죠? 왜 평등하다면서 왜 평등하죠? 자 방송하고 있어서 그 이게 이야기는 저희 잠시 묻어두도록 해요. 자, 이 캐시아 학생 머리에 물음표가 있지 않나요? 내 얘기를 들어봐 주실까? 그래 들어줄게. 다름이 아니라 내가 좀 내성적이야. 선비들이 친해지고 싶어서 선비들에게 말을 걸고 싶은데 다가가기 힘드네. 꿈을 너무 좋겠는데 죽이면 안 되나요? 꿈을 물어봐 줄 수 있냐는데요? 그러면 말 거는 거네 가서 이 학생의 소원을 들어주면. 이 친구만 미리 보상을 알려주자면 AP 룬을 줍니다. 아 그래서 AP 학생들이 아니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우정장님 우정장님 아 우정장님네 아 그 교장선생님 저 이거 캐스트 좀 지워주세요. 아씨 아, 괜히 등록해놨잖아요. 캐스트 보는 창이 뭐였죠? 캐스트 보는 창? 아 그거 조작키에서 캐스트 로그 설정하셔야 합니다. 아 지난번에 봤더니 진짜 주물럭 찍는 거 아니면 그 마법 딜이 안 나와. 저희 이 주문할 학생만 오케이. 그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이 교장 그러면 마검사 말이요. 자 나오면서 무기 하나씩 들고 나와 보실래요? 한 명씩 무기 들면서 오케이, 그러면은 한 뒤에서 합시다. 자 머싸는 검을 선택했네요. 넌 오케이. 너도 들어야지. 어 나는 단검. 그래 이게 단검이야? 어 너만 하네. 중령이는 스태프를 골랐네요. 중령님은 스태프를 골랐네요. 아니 아구가 키가 작은 컨셉이야. 자 저는 단검 들었습니다. 오 만드기는 항상 나랑 결이 비슷해. 난 나대 가문. 아이 비슷하다뇨. 인기. 나는
마호사다. 오, 오 마법사. 도끼. 다음 돌기. 나는 방패용 사과문이니 방패다. 저는 네. 고양이께 도끼. 와, 근데 도끼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와, 대박. 네 마리네. 생각보다 많지. 와, 사전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도끼는. 검 나 혼자야? 어, 그니까. 어, 검 너 혼자야. 레어한데. 검 근데 밸런스 있어. 오, 나도 모르게 스킬을 써버렸어. 나 방금 테스트 완료한 내 스킬을 보겠어? 어? 볼래. 벌써 완료했어? 유니크합니다. 죽어. 어? 데미지 9나다라. 이거 봐봐. 평타가 10이다라. 우와. 야, 너도 써봐. 전력아, 너도 써봐. 너도 써봐. 자, 혹시 여기 상자 하나만 깔아줄 수 있나요? 오. 아, 슬래시 가방을 하면 가방을 열 수 있어. 아, 근데 여기 상자 하나 근데... 하면 이제 레시피 안 쓰는 것들 넣어놓는 게 어떨까요? 다 여기다 넣죠. 필요 없는 것들. 저희 현장 체험 학습을 갈 거예요. 저기. 오, 좋아. 마법의 고장 하르모니아 갈 겁니다. 어, 하르 할머니야. 할머니야 빨리 가죠. 할머니. 할머니야.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는 길에 풀레도 죽이고 가죠, 교장 선생님. 이 가는 길에 일반 몬스터가 있는데. 와 이거. 휘발람. 조심해 주세요. 이거 매우 강력해서 죽으면 더 팩이 많답니다. 어? 대박인데요? 야, 니네들 죽여서 경험치 떨어지나? 돈 나오는데요? 얘네들한테는 그 뭐가 안 나오나 보네. 경험치가 안 나오나? 돈 나온다. 경험치는 안 나옵니다. 싸우면 초비기 스티라기. 어, 뭐 안 나오네요. 사냥으로는 경험치를 얻을 수 맛있는 맛 없네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필드 사냥은 맛이 좀 없구나. 개체수도 많이 없어. 필드 사냥터는. 유나 선생님, 여기 흡연실 어디예요? 아, 야외에서 알아서 피는 걸로 저희 입학 설명회 설명한 것 같은데. 야, 도끼 개 좋아. 뭐야? 야, 도끼 개 좋아. 야, 잠깐, 나 너무 루저인데. 야, 한 마리도 못 잡겠어. 야, 우리 한 마리도 못 잡겠어. 귀엽다. 귀엽다. 틀리면 안 돼. 당근 보시다. 야, 이거 막나 잡아줘서 피일 됐는데 맞냐? 이거 막다 칠 사람 없냐? 자, 이제 아무튼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던전입니다. 던전 게이트 형식이고 이런 게이트를 찾으면 좋다. 아, 던전에 들어갈 수 있다. 뭐 던전에 들어갈 수 있다. 파티로 던전에 들어갈 수 있고 저희 일단 먼저 하르모니아를 가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르모니아. 가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찾아오기. 좌표 찍어 놔야 되겠는데. 야, 중녀가 여기 기억해 놔라. 좌표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오, 뭐 이랬던 마을이 있는데. 이제 교장 낙하산인 것 같은데. 시골 아무리 봐도. 할머니? 야, 너 성이 뭐야? 들려. 야, 너 성이 뭐야? 성이 형이, 머싸 형이 말 조심합시다. 싸물어 넌. 죽어. 형이. 잘 따라오시면. 아, 안만 봐도 좀 평민 같은데. 여러분들 아직 신뢰도가 안 쌓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퀘스트를 안 주지만 나중에 해차가 지나다 보면 퀘스트를 더 줄 수도 있는. 질문 있습니다. 이거 농부 아니야? 농부? 어머, 이 새끼 평민 아니에요? 이 새끼 농부 아니에요? 머싸 칼 좀 줘봐. 내가 찌를게. 자, 그리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할머니하고는요. 여기가 할머니입니다. 여기가 룬이 발견되기 이전에 마법의 고장. 와우. 아, 마법의 할머니들의 고향. 어. 선대 할머니들의 고향. 시골이네 여기가. 할머니야. 무인정이네. 자, 그리고 따라오시면 여기 머리에 포인트가 있는. 오, 야, 주문서 파네요. 천 원. 천박한 것. 와, 치명타 피해. 와. 얼마야? 천 원? 천 원이. 옷차림 봐라 진짜. 야, 우리 아빠한테 돈 좀 붙여달라 할게. 돈이 없어. 자, 나도 그리고 내 하루 용돈이 10억이야 따라오시면 요렇게 다양한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아, 지금 근데 얘는 뭐 안 파네요 아직. 네, 그리고 이 하르모니아에 두 종류의 상인이 더 있는데 그건 각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 두 종류가 더 있어요? 더 종류가 더 있습니다. 어, 벌써부터 두 종류를 쳐들어 가시면 안 될까? 아, 예, 예. 길부터 갑시다. 아, 길부터 저희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 제 물음표 있어요. 클로스. 뭐야? 아, 이 친구가 산타인가요? 한번 읽어 볼까요? 산타. 안녕. 행색을 보아하니 이곳에 처음 왔구나. 할머니야도 훌륭한 곳이지만 너 같은 초보자들에게 필수인 장소가 있지. 그곳은 트루아 창초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지. 어때, 궁금하지? 창조? 창조의 마을. 그래, 너라면 궁금할 줄 알았어. 트루아 마을. 근데 쉽게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 힌트를 줄게. 룬 아카데미에서 여기까지 온 게 기억해? 반대로 가면 돼. 오케이, 트루아는 반대. 아, 그럼 기억하시고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아, 적어놔야겠다 이거. 그리고
교장 위로 올라갈까요? 저, 메모장에 저, 다 적어놔야지. 어려운 사람은 어떡할까요? 빨리 가자. 선도하가 뭐죠? 네. 반대. 알아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선도 반보. 네. 어 여기 멋있다. 뭐야? 뭐. 이 새끼 평민 맞네. 야 순잉 새끼 평민 아니야? 여기 우리 집 신발장인데. 아까 여기는 오케이 메모장에 있지. 전이술사의 남매. 얘는 얼마 받고 일하니? 어, 어 전이술사도 있네. 하모니아. 이게 하모니아. 아, 루나 아카데미로 갈 수 있어서 아 저기를 적어놓을 필요 없었구나. 전이 이렇게 찍어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저희 입학 설명회 때 강한을 했죠? 네. 했죠? 알아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 감정. 어 강화하기.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데. 와. 이제 감정 기능은 추후에 여기에 아까 제가 말했던 두 명의 상인이 더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룬 조합법을 알려줍니다. 교장 선생님 이거 뭐라 써 있는 거? 이거 뭐라 써 있는 거예요 책에? 이 책에 약간 그거네 교미마법. 아직 사실 해석이 안 된 부분이라 제가 교미,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와 그, 멋있다. 여기 암컷과 아, 수컷까지 읽었거든요. 이 다음이 뭐예요? 킹맨을 죽이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아, 그 해석된 교미의 신이다. 해석된 룬이 있는데 어? 혹시 아구 학생 여기 잘 보시겠습니까? 네네네. 어디 있지? 여기 해석된 룬. 어? 읽을 수 있습니다. LCAU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야 역시 우수한 학생. 알람. 가발로무 어? 아 거기까지는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네. 어. 아 아쉽네 아쉽네. 어,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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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써 있어? 스님 어? 병신. 어 아 그런 영예. 그런 게 있다고? 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영예 말버릇 좀 말. 민족이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병신이 뭔데? 고양이. 병신은 고양이께 행동하세요. 어 몰라 고대 언어 중에 병신이 이제 뛰어남이란 뜻이야. 어 병신아. 아무튼 내가 괜한 말을 한 거 같아. 병신은 왕 킹맨 화이팅. 킹맨 병신 죽어. 나 괜한 말을 했구나. 그래. 이제 뭐 하나요? 아 기다려 봐요. 저희 감정을 할 때 감정 주문서가 필요한데 주문서는 아까 밑에 주문서 상인이 판매합니다. 네. 아까 밑에가 누구죠? 아까 밑에란 네. 이름이 있나요? 아까 밑에 밑에 누구야? 아, 저 밑에. 아까 밑에 TV 건줄 알았는데 TV 거는 게 아니었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하르모니아까지 봤으니 방금 클루스의 단서도 있었고 여기 숨겨져 있는 그 두 명의 상인도 찾고 그리고 이 대륙 안에 던전이 지금 19개가 존재합니다. 어? 그러면 이게 그 뭐 지금 뭐 퀘스트를 주는 게 아니라 던전을 공략하면서 커야 되는 건가요? 퀘스트는 아직 여러분들의 신뢰도가 쌓이지 않아서 많이 없을 거예요, 이 대륙에. 아. 야, 스타단 뭐 야, 스타단 일로 와. 야, 우리 같이 있는 스타단. 어? 야, 스타단 일로 와. 저 우리 기숙사, 우리 이 기숙사 몰리 이 기숙사 뭐야? 이 기숙사 뭐야? 너블. 어. 그래? 이 기숙사 뭐야? 그래? 고양이 일로 오세요. 기숙사 뭐야? 우리 함께하자. 야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이걸 랜덤으로 잡힌 건데 어떻게 이렇게 팀이 될 수 있네? 야 밸런스 뭐야? 잠깐만. 야 이거 밸런스 뭐야? 중요한 일로 와. 중요한 거 짠 거 아니냐? 완벽해. 그치 이거 밸런스 짠 거 아니냐? 뭐야? 우리 여기서 놀죠? 와 미쳤네. 야 중령아 거기서 놀 거야? 좋은데 야, 이거? 이거 1회차랑 똑같은데 우리 이거? 야 잠깐만 그러면 일단 순행을 버리고 핑맨을 끼자. 어 그래 뭐야 그럼 이거 인정 인정 여기 완벽해 난 이게 좋아 이게 야 일단 좋아. 너블님 좋은 게 점프에 너블이가 잘하잖아 우리끼리 놀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 보자마자 너블이 생각해 아 이거 너블이 영이 무조건이다 노총 전형으로 봐 아 이게 맨날 컨텐츠 할 때마다 너블이랑 팀 될 일이 없었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네 기숙사 때문에 풀메모리일지 몰랐네 어 그러면은 알아서 내가 봤을 때 우선 그 아니 거기 말고 퀘스트 있지 투어 마을 한번 갔다 오는 거 어때 어 가보자 우리 그러면 각자 흩어집시다 예 A 투어 마을 가자 예. 좋아 왜 안 와 통화방 여보세요 일단 마법부터 이거 배워야 되지 않겠어 남봉님 난 마법 배웠어. 배웠어.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배웠어. 와, 30초 만에 그게 돼? 바로 앞에 아니야. 그 부회장이랑 회장이 그, 있어가지고. 그 반대 방향이었잖아. 오른쪽이었으니까. 저쪽 거야, 방향 아마. 아니야? 아니, 저기 여기가 반대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아, 반대, 그렇게 반대 말하는 건가? 오케이. 가보자. 아닐 수도 가보자. 있어, 근데.
야, 근데 진짜 이 룬오버에서는 진짜 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아, 무조건 우리 룸메이트로 가야지. 우리 이대로 아니, 룸메이트로 쭉 가서 우승 각? 우리가? 룸메이트끼리 싸우면은 득될 게 없는 게 어? 그 잘 때 먼지 날지 어떻게 알아? 무서워. 맞아, 맞아. 그 우리가 진짜 아니, 마법 진짜 같은 거 파밍해서 남봉 주고 막 이러면 되잖아. 나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어. 이게 밸런스가 3, 4명으로 맞춰져 있다며. 어, 맞아. 그치. 그럼 4명 팀도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명 팀이 한 생기겠지. 1명을 꼬셔오면 2명 팀이 조져지는 거거든? 우리가 세지면 꼬셔올 수 있어. 그니까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야 입이 야 근데 누가. 그게 있어. 입이 늘어. 입이 늘면 싫어. 아, 아 그건 맞아. 아 입이 늘면 싫어 또. 그 챙겨줘야 되잖아. 확실히 이게 기적 마인드가 장착돼 있네. 백작부터는. 어, 어 이거 그, 맞는 거 같은데? 평민 쉐키 챙겨주는 거 싫어. 오케이. 그렇긴 해. 그렇긴 해. 우리 귀족 마인드로 가자. 오야 무릎이 있다. 야 무릎이 있다. 야야야 캐스 깨진다. 늑대들이 이 마을 주변에 들어오고 있어. 우린 그것을 막을 필요가 있어. 도와주지 않을래?